It's not a tough out today. Excuse me, not an easy out. Oh.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게임 대회에서 한 게이머가 동료 게이머를 총으로 공격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게이머들은 경기에서 진 범인이 격분해서 총을 난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게이머 두 명이 숨졌고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데이비드 카츠는 두 개의 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총은 허가받은 딜러에게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만 두 번입니다. 지난번 더글라스 고등학교 사건 생존자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고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대선 후보 시절에 전미 총기 업회에서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거든요. 총기 규제가 답이 없다 보니 일시적인 대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무장시키고 아이들에겐 이런 방탄 담요를 나눠주는 식으로요. 심지어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투명 가방을 지급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으로 총을 막을 순 없죠. 올해 총기 난사로 죽은 학생들의 숫자는 복무 중 전사한 미군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물론 미국보다야 안전하지만 1년에 10여 건 이상의 총기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의로 총을 쏴서 생기는 사고는 해마다 5건 정도입니다. 형제간 불화로 옆총을 난사해서 4명이 사망한 적도 있었고요. 사제 총기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경찰을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이 있었죠. 불과 얼마 전엔 70대 남성이 면사무소에 침입해 옆총을 발사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귀농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건 맘만 먹으면 언제든 총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농촌에서는 총기 사용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멧돼지나 까마귀 같은 동물들이 농작물을 망치는 일이 잦다 보니까 엽총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물론 그냥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규정이 있죠. 우리나라는 총기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매했다고 해도 경찰서에 보관해야 되고 또 보관된 걸 바로 쓸 수도 없어요. 사용신청서 제출하고 심사까지 통과해야 허가된 시간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름 철저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총기를 출고하고 난 후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 김 씨는 허가를 취득한 후 동물 포획을 하겠다며 이틀에 한 번꼴로 총을 출고했지만 사실은 사격 연습을 하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농촌 주민이 김 씨가 살해 협박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김 씨한테 그냥 총을 줬다고 해요.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담당자들이 겸직 및 기타 일상 업무로 인해 총포 안전관리 업무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려가 큰 만큼 전문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